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YS, DJ, 그리고 JP 1968년 5월 13일 박정희 대통령은 자가용차에 몸을 싣고 경인 공업지대를 암행시찰했다. 몇 차례 신호등에 걸려 섰다 갔다를 되풀이했다. 교통순경들도 지나간 다음에야 박 대통령임을 알고 허둥지둥했다. 한국기계제작소에 들른 박 대통령은 보고를 들었다. 회사 측에서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통신 부품을 최신부에서는 외국에서 수입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즉석에서 이우락 비서실장을 시켜 황종률 최신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게 했다. 앞으로 한국기계제작소의 제품을 쓰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회사가 신청한 산업은행으로부터의 융자권도 즉석에서 해결해 주었다. 박 대통령은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여의도 축대 공사장을 찾았다. 먼지가 뽀얗게 일고 있는 현장을 둘러봤다. 그는 건설 사업소장에게 돈 봉투를 건네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쓰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여당 연석회의에서 기계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상공부의 국산화 촉진위원회를 활용, 대통령 주재로 이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공장을 지을 때 국내에서 기계를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혜를 주라는 당부도 했다. 5월 16일 박 대통령은 서울 시민회관에서 열린 군사혁명 7주년과 5.16 민족상 수상식에 참석 치사를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힘으로 내 조국, 내 향토를 지키겠다는 범국민적인 기운을 조직화하고 우리의 생활자세와 정신적 태도를 합리화하고 경제화하여 자주국방과 자립경제의 건설에 솔선수범하자고 말했다. 그는 우리 가슴 속에도 환히 트인 마음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자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불원 통일을 우리 힘을 추축으로 이룩할 단계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경회로에서 열린 축하연회는 혁명에 가담했다가 성공 후에 박정희, 김종필 세력과 충돌하여 옥고를 치른 적이 있는 김동화, 김재춘, 박창암, 유원식 씨도 보였다. 박정희와 첫 부인 김호남 사이에 난 첫딸 박재옥은 남편 한병기와 함께 나타났다. 그녀는 유경수 여사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눴다. 박 씨는 혁명 전 유경수와 함께 살았는데 분위기가 유교사와 비슷하여 친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한병기는 박정희 사단장의 부관으로 있다가 박재옥과 결혼했었다. 5.16 군사혁명 뒤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미국 신문에 한국 정정이 어지럽다는 기사가 연일 실려 우라통이 치밀었다. 이런 짓거리 하려면 5.16은 무엇하려 했는가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 한다. 그는 곧바로 서울로 날아왔다. 청와대에 들어가니 유경수 여사가 그의 손을 붙들고 울음보를 터뜨렸다. 그것을 보고 더욱 화가 치민 한병기는 장인을 만나면 싫은 소리를 해야겠다고 벌렸다. 그날따라 박 대통령은 잔뜩 화가 나서 청와대로 돌아왔다. 한 씨가 집무실로 들어가니 박 대통령은 왜 왔어? 라고 쏘아붙이듯 말했다. 정치를 이따위로 하시려면 윤보선 씨한테 줘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이놈이. 박 대통령이 재떨이를 집어던졌다. 한 씨는 이를 피했다. 와장창하는 소리를 듣고 이우락 비서실장이 뛰어들어왔다. 박 대통령은 나가라고 했다. 한 씨는 박 대통령에게 계속 대들어 한 30분간 서로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집무실을 나오니 박종규 경호실장이 한 씨의 팔을 끌어가며 왜 그랬느냐고 했다. 한 씨는 각하 좀 똑똑히 보십시오 라고 면박을 주었다. 그 뒤 김영욱 정보부장이 한 씨를 불러 술을 사주고 돈도 많이 주었다. 한 씨는 박 대통령이 김 부장에게 이놈이 나한테 땡깡을 부리더라고 했고 김 부장이 자신을 달래려고 그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5월 21일 박정희 대통령은 내무장관에 박경원 교통부 장관, 법무장관에 이호 내무장관, 문교장관에 권오병 법무장관, 재무장관에 황종률 경남도지사, 교통장관에 강서룡 국방차관, 최신장관에 김태동 경제기획원 차관을 임명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만 51세였다. 강요들도 50대가 주축이었다. 같은 날 유진호 신민당 총재는 김대중 의원을 원내 총무로 지명했으나 김영삼 당시 총무의 반대로 의원총회의 인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유 총재는 정성태 의원을 다시 지명하고 김영삼 의원을 설득한 끝에 겨우 총무 인준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이후 30년 이상 한국 정치의 상수가 되는 양김의 경쟁 관계는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깊어지기 시작한다. 고려대 총장을 지낸 유진호 씨를 야당 총재로 영입하는 데 있어서 김영삼 당시 정무위원이 교섭대표였다. 김영삼 의원은 서울 중구 필동에 유진호 씨 집으로 찾아가서 입당을 권유했었다. 원래 민중당의 계획은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를 후보로 밀려고 했으나 윤보선에게 후보 자리가 돌아갔고 윤 후보의 패배 이후 유진호 씨가 통합 야당인 신민당의 총재가 됐던 것이다. 1968년 6월 김영삼은 김대중 의원을 원내 총무 후보로 지명한 유진호 총재에 대해 반기를 들었는데 이 소식을 한 유진호 당수는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협조를 부탁했다. 그는 유진산 부총재와 고흥문 사무총장을 김영삼 의원에게 보내 설득하려고 했으나 김 의원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2001년 2월에 펴낸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다. 당내에서는 모두들 김대중이 원내 총무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분위기였다. 무엇보다도 그는 동료 의원들로부터 인간적인 신뢰감을 얻지 못했다. 김대중은 내가 원내 총무로 있을 때 상도동 우리 집에 가장 많이 찾아온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이었다. 특히 분과위원회를 배정할 때면 자주 찾아왔다. 그는 언제나 재경 분과위원회를 원했다. 재경위는 모든 국회의원이 바라던 노른자위로 알려져 있었다. 6월 5일에 신민당 의원총회에서 김대중 총무 지명에 찬성한 의원은 16명, 반대가 23명, 기권 2표로 부결됐다. 5일 뒤 유진호 총재는 정성태 의원을 총무 후보로 지명했으나 김영삼의 협조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너무했다고 생각했던지 김영삼은 유진호 총재를 찾아가 이번에 후보로 지명하는 사람을 무조건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진호 총재는 정성태 의원을 재지명했고 의원총회에서 인준됐다. 정 총무는 5개월가량 일하다가 사표를 냈고 김영삼 의원이 그의 생애에서 네 번째로 원내 총무가 됐다. 1968년 5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은 강원도 삼척군 북평읍에 쌍용시멘트 동해 대단위 공장을 시찰했다. 그는 보고회에서 직접 매직펜을 들고 북평읍의 도시계획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권고했다. 조선일보 정치부 최병렬 기자가 쓴 정치면 가심란에는 이런 지적이 있었다. 이곳 관리들은 브리핑을 듣는 입장에 서고 말았다. 서울 외곽의 도시계획도 대부분 박 대통령의 아이디어에 따라 하는 것이라는데 그 실력이 여기서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금년 8월부터 연간 180만 톤을 생산하여 동양 제1을 자랑하게 되는 쌍용시멘트가 오는 1971년부터는 연간 420만 톤 생산으로 규모를 확대, 단위 공장으로는 세계 제1의 규모가 된다는 보고를 받곤 철도 수송은 물론 해상 수송 등에 정부가 만반의 뒷받침을 해주라고 지시. 박 대통령은 특히 서울 삼척 간의 육상 수송에 도움이 된다는 김성곤 의원의 말을 듣고는 쌍용이 주동이 되어 민간 자본을 동원, 민영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한마디 했다. 흔히 박 대통령의 국가 발전 전략을 국가 주도라고 한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민간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일찍부터 했다. 민영 고속도로 발상도 그런 경우다. 1968년 5월 28일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최영희 국방장관은 M16 소총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다음날 주얼 미군사령관 윌리엄 씨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이 방한했다. 그는 이튿날 한국을 떠나면서 우리는 언제나 한국군의 증파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미 2개 전투사단을 월남전선에 파견해놓고 있던 한국 정부에 대해 1개 사단을 더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박정희 대통령은 거절했다. 1968년 1.21 청와대 습격 사건 이후에 박 대통령은 한국 방어가 더욱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1968년 5월 25일 공화당은 의원총회를 긴급 소집. 당무위원인 김용태 전 원내 총무와 6대 공화당 의원이자 문공위원장 출신이던 최영두 씨 및 송상남 씨를 해당 행위 혐의로 제명을 결의했다. 제명 이유는 이들이 한국국민복지연구회라는 단체를 발기해 같은 공화당원들을 대상으로 포섭함으로써 당 조직에 큰 차질을 가져왔다는 점이었다. 김용태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 사건의 배경을 이렇게 적고 있다. 한국국민복지연구회라는 단체를 착상하여 주동적으로 추진해왔던 최영두 씨는 중앙정보부 연구시장 출신이요,
송상남 씨는 동연구실 차장 출신이다. 이들은 나에게 회장직을 맡아달라고 했던 것이므로 나는 별 생각 없이 승낙을 했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 10일 만에 올가미에 걸려든 것인지 아니면 미리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제명이란 전격 작전이 개시된 것이다. 그러나 세상 만사에는 완전 범죄도 없을 뿐 아니라 비밀도 없다. 그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도 안 되어 그 진상이 한꺼풀씩 벗겨지기 시작했다. 즉 5.16 혁명 주체이며 인천 출신인 유승원 의원이 나에게 몇 번이나 미안하다는 사과를 했다. 국민복지연구회 사건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던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실토했다. 그는 이미 고인이 됐으나 나와 혁명 동지요, 술을 좋아했던 서민적인 사람이었다. 유 의원의 고백은 다음과 같았다. 내가 군대에서 데리고 있던 장모 예비역 소령이 찾아와서 공화당 내에 한국국민복지연구회라는 반국가단체가 조직돼 대통령 각하를 비방하고 있으니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고발한다라고 하며 동연구회의 취지서와 입회원서를 갖다 주었다. 장은 나의 선거구인 대덕 연기지구당의 조직부장을 하던 사람인데 사고를 저질러 당에서 쫓겨나자 길재호 사무총장이 이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그를 중앙당으로 데리고 갔었던 것이다. 유승원은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길재호 사무총장과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에게 확인을 시켜 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일은 참으로 미안하게 됐다고 내게 몇 번이나 되풀이 사과를 했다. 참 어이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장모는 조직부장에서 쫓겨나 내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음모에는 서로 이해가 일치했던 것이므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니 장이 누구의 흉계를 가지고 청와대를 찾아가게 되었나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이요 불문가지가 아니겠는가. 때마침 5월 23일 박 대통령은 영남지방을 순시 중이며 김종필 당의장은 제주도에 내려가 있는 사이를 이용해 나를 중앙정보부로 연행했던 것이다. 그리고 24시간 만에 당에서 제명하는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 작전이 전개된 것이다. 김용태를 연행한 정보부 수사관은 녹음 준비를 한 다음 자백을 강요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삼선 개헌을 해서 다시 출마하는 것은 결사 반대한다 하는 내용으로 자백하지 않으면 복지회의 각도 지도위원으로 추대해놨다는 신윤창, 이승춘, 오원선, 유광현, 박종태, 예춘호 의원 등 전원을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로 입건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김용태 씨는 나는 그들로부터 그런 내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하도 우격다짐으로 나오기에 김용태 씨는 최영두, 송상남 씨와 대질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삼선개헌을 반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조직을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삼선개헌 반대의 주동자로 몰려 모든 책임을 나 혼자 지기로 하고 그 대신 누구에게도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약속 아래 공화당에서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용태 씨는 박 대통령 이외에 딴 분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자신들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한 세력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권세와 영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 기를 쓰고 삼선개헌을 추진했다라고 썼다. 1968년 5월 27일자 동아일보 해설기사는 당내 주류계의 보수로서 김종필 의장의 차기 집권을 바로 자기 일인 양 꾸준히 포석하고 활동해온 그의 정치적 성분에 비추어 그의 제명은 다름 아닌 당 주류의 비극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이 신문은 이어서 삼선개헌을 저지하는 등 호헌투쟁을 벌여 김종필 의장을 차기 대통령으로 밀기 위한 비밀 포섭 공작을 전개했으며 이것이 당내 분파 행동을 했다는 이유가 되어 제명됐다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당 주류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임에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최영두, 송상남 세 사람의 제명은 김종필 당의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재가를 받아 이루어졌다. 박정희는 나중에 정부영 공화당 고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김용태 의원이 최영두 전 의원과 같이 소위 복지회라는 것을 만들어 무슨 일을 저질렀다면서 김종필이 내게 왔었어요. 김종필 의장이 이 서류에 결재를 해주십시오. 도무지 김용태 의원은 당 소속 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니 제명을 해야겠습니다 하고 서류를 내놓기에 그렇다면 해야지 하면서 모든 걸 당 의장한테 맡기겠다며 내가 사인을 했습니다. 당 의장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사인한 것뿐인데 그것이 어떻게 김 의장의 기분에 맞지 않았던 것인지 하여튼 좋지 않게 생각하여 벼랑간에 이렇게 탈당을 했으니 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 대통령의 이런 설명은 김종필의 다음 증언과 다르다. 하루는 영감이 날 부르더니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김용태 씨한테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 저희들끼리 모여서 친목단체를 만든 건데 그걸 하다가 보면 요다음 대통령은 아무개다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대통령 옹립을 위한 조직이 됩니까? 다 픽션을 만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라고 그럽디다. 박 대통령에게 그대로 보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아니래. 전국적으로 조직을 해가지고 이제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날 제쳐놓고 임자가 뭘 한다며 이런 얘기를 하십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일도 없고 되지도 않고 또 제 자신도 그런 거 모릅니다. 김모가 자꾸 꾸며서 그럽니다. 그러니 괜히 안 마십시오 하고 말씀드렸죠. 내가 1967년 대통령 선거만 끝나면 그만두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기회를 놓쳐서 그러고 있던 참인데 나를 몰아내려고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속에서 불덩어리 같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종필은 그전에도 당의장을 그만두기로 작심한 적이 있었다. JP와는 648기 동기인 윤필용 당시 육군 방첩부대장의 증언이다. 1967년 5월에 6대 대통령 선거를 6달쯤 앞둔 1966년 말 윤필용 준장은 김종필 공화당 의장으로부터 좀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김 의장은 침통하게 말했다. 윤 장군, 나 그만두기로 했어. 당 의장인 내가 김영욱이한테 도청을 당하고 우리 집을 출입하는 사람은 일일이 체크되어 가택 수색까지 당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도 우리 집을 드나들면 공천길에서 멀어진다고 해요. 사흘간 골똘히 생각한 끝에 결심했어요. 각하께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만두기로 했어요. 윤 준장은 영을 하나 더 보태 30일만 더 생각해보라고 했다. 김 담의장은 그보다도 월등히 오랜 기간 생각해왔다면서 이미 대통령 면회 신청을 해뒀다고 말했다. 윤 준장은 김 담의장 집을 나오자마자 예고 없이 청와대로 갔다. 대통령 집무실로 올라가는데 이우락 실장 방에서 나오는 이 실장 및 김영옥 부장과 딱 마주쳤다. 윤 준장이 각각의 급한 보고가 있다고 했더니 이 실장은 아웃라인을 이야기해줄 수 없느냐고 했다고 한다. 보고 전에는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혹시 김 당의장에 관한 것도 들어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미 그 문제에 관해서는 각하의 결심이 끝났습니다. 그 외에도 긴급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이래서 윤 준장은 집무실에서 박 대통령과 독대하게 됐다. 이 자리에서 이뤄진 대화를 윤 씨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당의장을 바꾸면 안 됩니다. 종필이는 너무 옹졸해. 남을 포용할 줄 몰라. 심지어 자네까지 자르라고 하더군. 저는 100번 잘려도 좋은데 선거가 걱정입니다. 이우락이는 나에게 종필이 칭찬을 많이 하는데 종필이는 이우락이 욕만 해. 제가 두 사람이 멀어진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 준장의 간곡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박 대통령은 신범식 대변인을 부르더니 당의장 면회 신청은 거절하라고 지시했다. 그러고는 신 대변인을 통해 김 당의장에게 친서를 정해냈고 그 일요일에 박 대통령이 당의장을 골프에 초대 사의를 번복시켰다는 것이다. 윤 씨는 그때 나는 누구 편도 아니었지만 선거를 생각하니 자연히 사인 체제보다는 김 씨 편을 들게 되더라 라고 했다. 윤필용은 박 대통령이 김종필을 미워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다고 했다. 김영옥 부장이 전과자를 고용해 김종필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 전과자가 방첩대에 자수해 윤 준장은 이를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종필이가 너를 그렇게 미워한다면 넌들 가만히 있겠느냐는 것이 박 대통령의 반응이었다고 한다.